네, 전체 설명입니다. 오리지널 버전은 지금 B플랫이라서 여러분이 카포를 안 끼시고 하면은 중간중간 좀 어려운 코드들이 나오죠? 카포를 저처럼 첫 번째 프렛에 끼시고, 그 다음에 A키로 저처럼 진행을 하셔야지 편한 코드들 진행이 나오겠죠. 자, 일단 나오는 코드들 한번 봐볼게요. 자, 카포를 1번 프렛에 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프렛 보기 불편할 수 있어요. Dm7, C#-7, B-7, E7, Am7. 자, 그 다음에 이 곡은 16비트 스윙필이에요. 자, 스윙필은 여러분이 이제 오른손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은 PIMA가 이런 식으로 길이감이 이렇게 나오죠. 자, Dm7에서 이제 근음부터 어떻게 떨어지시냐면은 이제 제가 그려드린 악보를 좀 참조를 하시면서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한마디 패턴. 식으로 C-7을 어프로치 코드로서 써줬어요. 왜냐면 B-7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B-7, E7, Am7. 자, 지금 요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죠? 요 패턴으로 쭉 진행이 어떤 식으로냐면 순환 코드 진행으로 지금 계속 13노트를 한번 잡으셨다가 그 다음에 풀어주는 이러한 보이싱 변화를 좀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브릿지 부분 있죠? 브릿지 부분 넘어가실 때는 F#-7을 이렇게 잡으시고 9노트를 넣었다가 빼주세요. 그 다음에 B9 코드는 잡으시면서 자,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. B9 노트에서 9에서 샵9, 그 다음에 다시 9으로 돌아왔죠? 그 다음에 B-9, 이 상태에서 검지만 떼주세요. E7. 이쪽은 이렇게 B-7 코드에서 E 슬러시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내추럴 하모닉 소리를 내주세요. 하고 슬라이드로 내려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시다가 마지막 두 마디에서 갑자기 리타르 되는 느낌으로